너무 미쳐서 관객들이 사실은 보이는 게 좋은데 여기가 비쳐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죄송합니다. 그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무조건 감기가 들었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참 싫어했어요. 그런데 저도 저는 어렸을 때는 소리를 할 때 감기가 들어도 뭐 기침을 해도 그냥 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죄송하지만 나이를 좀 드니까 감기를 못 이기고 기침을 많이 합니다. 혹시 제가 하다가 기침하면은 고수님은 계속 치고 있고 그냥 기침하면서 할게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때요 곽씨 부인은 산 위에 손대 없어 찬물에 빨래를 허였던지 뜻밖의 산후 결증이 일어나는데 전신을 꼼짝달싹 못하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 아이고 다리야 사대 삭신 육천배띠 아재 아픈 내가 천여 없네. 박씨 부인이 나하고 똑같은 것이었다. 손길 덮고 유언하고 아이고 여보 가군지 내 평생 묵은 마음 안 못 보난 가장님을 해로 백년 공양 다가 조정 망세 당하 원년 조정 장사 바치를 위해 뒤를 쫓아 죽자 떠니 천명이 예쁜 이 아니시다. 구정에도 따라 찍고 노래지는 누구 청소 신세자 딴 우나 모양 내 눈으로 본 듯 들고 귀한 늘 못
기요 강강운전 다니시며 밥 좀 주고 슬픈 소리 난나 죽은 혼배에 인들 참아그지 듣고 보리 명산에 잘 신공들여 사십이 후에 낳은 자식 첫 한 분도 못 맺기고 얼굴도 제모르고 죽단 말이 웬 말이오 이길 생각하니
아우 수아. 낮이든 녹지 환이 손에 적고 못지기로 동안에 두었으니 그것도 지어주오. 한숨 쉬고 돌아 누워 어제 나의 일을 하다 그 철을 대고 문제든요. 아이고 내 새끼야. 지도 못이 마오 진도 야소. 네가 진즉 생기거나 내가 조금 더 살거나 너 나 참 죽으니 가히 없난 봉투 지통을 널롱하야 품게 죽는 넓이 산 자식이 생사가 누삼새냐. 내 전방 중 많이 먹어라. 손길을 실어놓고 한숨 좋아 부는 바람 내여 불고 눈물을 맺어 온난 피난 소소세우 태연스라 폭각질 도세 뿐에 더러워 지는구나. 그때요 신봉사는 아무런 줄도 모르고 여보 마누라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겠소. 나 의가에 가서 약지오리다. 신봉사 급한 마음 의가에 가서 약을 지어 들고 돌아와서 수일승 전반에 얼른 다리아 짜들고 방으로 들어왔어. 여보 마누라 어서 일어나 약 짜시오. 이 약 짜시면은 대번에 지켜오리라고 합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답할 리가 있으지요. 호호 시금을 전 뱉으니 기어요 이러는가. 양팔에 힘을 주어 이렇게로 만져보니 허리는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지고 콧구멍에 창김도니 그제야 신봉사가 곽씨 부인이 죽은 줄 알고 미치는데 서름이라 하는 게 어지간해야 눈물도 나고 울음도 우는 법이지. 서름이 사무다람이 차놓으면 울도 못하고 뛰고 굶굴고 미치는 것이었다. 신봉사께가 뺏겨났다 주리컥 주잣지며 들었던 약부터 술방받다 그다 내던지며 아이고 마누라 사진지요 병불렁 사진지 땅은 약이 도중은 수로다. 죽을 줄 알았으면 약지로 똥까지 말고 막을 붙다 잔대 앉아 잔 천수영전 나
그렇지 눈이 구준 물이랑 얼려줬던 철통공공 분하여라 아이고 여보 어? 마누라 아. 이걸 두고 죽단 말이오 동제서 따뜻한 품게 물에 병을 넣대며 아. 아. 이젠 먹여 살려낼 거나 어쩌셨다 아. 다시 빌고 해 한번 가면 어른년 어느 때 어르신들의 모양 상천벽도 요지원 서항 물을 따라가 황령묘이 함께 행복마을을 흐르가 천상어들을 짓고 공원 닫고 올라가 사람들이 모아들어 저.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저.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을 어쩌려고 이러시오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동네 남녀노소 모아들어 아. 조정 지리를 마치는 뒤 어? 곽씨 시체 소방산 대뜰에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전 공포 삽선 등물 좌우로 갈라세우고 아. 운상을 하는데 어. 운상을 하면서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그렇죠. 막내 위가라 하였으니 어. 상부 소리를 하고 나가는 여기가 와르요대 제진견예 영결종자 가는 보사 춘천은 연년의 부르근만 방손도 기불기라 하는 보 오산 요정은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여보소 친구네들 세상사가 험한 거네 자네가 죽어도 이 길이요 내가 죽어도 이 팔자로다 얼른 잔두와는 현철오신 박씨뿐이 불쌍국에 떠나셨네 얼음 잔두와는 하라 하늘 기다리는 찬양하 너 나도 오늘 듣고 들으려면 가만히 있어. 여기다 벗으려네, 그냥. 제가 저 뒤로 올려놓고.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주로 이사 간 지가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국립국악원에 재직을 할 때는 한참 그래도 나이가 젊어서 그래도 아, 내 마음상은 잘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같이 안 됩니다. 그러니 혹시 잘못된 데가 있더라도 잘한 데는 춤새 안 해도 괜찮아요. 꼭 모든 데 가서 춤새를 하시면은 그리가 묻혀서 갈랍니다. 오늘은 할 수 없이 이렇게 바로 나와서 우리 관객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평시에는 제가 함부로 돌아다니기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코로나가 뭐지요? 19 코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름이 일구라 여러분들 보면 제가 피어다닙니다. 사실 요즘에 여러 가지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안 되지만은 또 요즘에 모든 분들이 감기 한번 안 걸려보신 분이 별로 드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판소리한 사람은 감기 걸리면 아주 못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나왔으니 안 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흉내라도 한번 내보고 들어갈랍니다. 이 부분은 어디 부분인고 하면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몸이 팔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뒤 배우바잉이 몇 밤이며 무르나지 달이나 그든 오 오십만 상우상근 물과 같이 흘러가니 큰 풍랑이 섞이고 오구가의 챙영이라
낙관은 처옥 제기고 조선원공 창천일 제기랑 아니울로 홍군이 천천 노하우 만년비라 진뼈로 지나 아니 깊은 빠진강 추풍에 그날이고 옹룡 청풍은 그런 뜬티 외로울 손 어선들은 성불을 도둑히고 어가로 화답으니 도둑나니 톱뿌리오 해반 청산의 봉봉이 한랄되어 보이나니 간장이라 일락장사 추세운 흔지 포지아 처조사 군모 종옥이 없이 추구라 예토 슬프리오 동료를 싫었으니 진시황의 제야 빈다 박나는 없었으나 한문제의 후선배인가 칠년 내가 죽자허니 선진들이 수지르고 살아실려 가자하니 고국이 창망이라 죽도사도 부드는 신세야 아이고 이럴 어리 한구탕도의 이난구 진당도가 대천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쳐 안개리 섞여 허지허진 날 갈 길은 천리 마 이난 남고 화면이 금고 어도 정그러져 천진정 마은지 간기니 빠들어와 대전머리탕 탕물결은 마르르 출렁출렁 고사공육야이야 황황 그 끄라야 고사기게 차린다
삼살로 밥 짓고 온소자고 똥은소 오색탕수 삼색실가를 방이 가져서 갈란 반도 잡아 군칼고자 기난듯이 받쳐놓 토사궁도 홍보소 무관을 청개하고 복제를 양 손에 쥐고 복을 두루둥두루둥두루둥두루둥두루둥 숨 좀 쉬게 질게 쳐라 집회를 묵와이 집을 통은년 후에 부생의 원을 봐도 하옥기의 어머니 막대간 꿈이 아니냐 하고 싶은 연기소 해타고 다살일째 오봉을 정한 홍수 고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볼 때 또가로 건너주고 대성은 배안장수 오강으로 돌아들고 어흔대 건너주고 공룡을 달치거든 동남풍 빌어내요 조조 백만대급 주유로 하고 응하니 태안이 면허노이 허리 그저 부부를 두둥 두둥 주유요 경량허니도 여행님의 기구대해 와라니 고범진은 강남의 강동의요 임수지 조치를 해 고동판으로 알겠고 지극총총사와 허니 고여성은 무증권하는 부의동 애도 난이 화장보는 오지월세 연주요 타고발선 하고 보니 상부선이기 아니냐 뿌리선이도 물리병 강도로 위협어여 경제우경윤의 표백선함을 아니다 오늘날 임당수 임재소를 드리고니 동해신 아명이며 서해신 거성기며 북해신 북룡이며 북해신 우강이며 강안지장가 천택지군이 하감하여 주옵소서 바람 두고 바람으로 인도하여 환란 없이도 없이고 백천 만금 태를 내어 돈대우의 봄 봉기우의 연하밖에 정지하여 주옵소서 우사를 다치낸 후에 심청이 어서 급히 불이 들어라 심청이가 죽으란 말을 듣더니만은 여보시오 선인집네 토하동이 어디쯤이나 태우 토사궁이 나서더니 손을 들어서 가르긴 한데 도하동은 지혜의 은혜만 양구가 도하동이오 심청이고 말 듣고 배짱 안에 겁도지며 아이고 아버지 보지라니 쳐 불효의 시골 요만 생각마옵시고 어서 눈을 떠서 대명연지를 다시 보고 좋은데 장가들어 70생남 하옵소서
것이요 선인 직내 억심 만금 퇴를해요. 본국으로 돌아가시거든 불쌍한 우리 부친 위로를 허여주옵소서. 글랑 염려 말고 어두고 비밀에 들어라 힘차리고 눈봐라 조마봉부를 쓰고 대전으로 반경양파 갈매기 떴다 내가. 빠지더니 해당한 풍랑을 쫓고 잠규도다 영좌도 울고 사공도 울고 김일구도 그 환경 봤으면 울어. 여군 화장기 못한다 장사도 초크니와 우리가 연연히 사람을 살아 인물이다 누구가니 후사가의 조가 있겠느냐 닷가무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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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강조능원 오노라 저비꼬야 폭력세기 어느고 일강새우 또 평생은 떠놓지 한가 피장파 높이 들어 토용 토용 떠나간다. 박수라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관객에게 박수를 받으면 창자도 신이 나서 더 잘하려고 욕을 보고 또 여러분들 박수 쳐서 손해 날 것이 하나 없는 것이 신진대사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출천지 대효녀를
하늘이 무심치 않거든 그저 둘리 있겠느냐. 그렇죠. 옥황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분부하시되 내일 묘시에 인간의 심소조가 임당수에 들 것이니 착실히 모셔오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용왕이 수명하고 내려와 각궁 시녀들을 불러 분부하시되 너희는 내일 백옥교를 가지고 임당소를 당도하여 묘시를 기다리면 인간의 심소조가 들 것이니 착실히 모셔오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팔선녀들이 백옥교를 가지고 임당소를 당도하니 때마침 묘시쳐라 그때의 심청에는 물에 들듯 말듯 천지는 명랑하고 이로리조림구나 팔선녀들이 백옥교를 신청 앞에 놓고 어서 오르시옵소서 신청이 깜짝 놀래 인간의 미천한 몸이 어찌 옥교를 타오리까 만일 옥교를 타지 않으시면 수궁 대죄를 면치 못할 것이니 어서 옥교에 오르시옵소서 신청이가 마지 못하여 옥교에 선뜻 올라서니 수궁 풍류가 남자 컸다 위도 장을 입고 상선녀 선관들이 신소절을 보자 하고 태을진 학을 타고 안기 상년다 보레탄 기적선 청도궁자 오무동자 상상벌정에 불궁하만방원선녀 남학부인 팔선녀들이 좌우조전은 풍악을 갖추고 올게 왕자진의 봉피디 나리나리나나 박형사 족장군 여지로 공정공 장자방의 옥통도 띠로띠로띠로 적윤야금옥 실증룽당 해상의 해금이며 조궁의 진동은다 도경어리 우양은 인연광조이요 부리기 아자거니 서기 반공이라 수궁 대우는 응처상진상하이요 고르수상은 기수금지옥이라 산우주전 백옥환상 광태도 찾아놓나 초잔을 드리는디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호박병에 천일주 가득 한가 군대 삼천백구를 덩기러 캐드려왔으니 세상에 못 본다 삼일을 소연하고 오일을 대전하야 극지복목 헌다 하루는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시는디 이는 뉘신고하니 세상의 신봉사 아내 곽씨 부인이 죽어 천상의 옥진 부인이 되셨는디 심청이가 수궁에 머무르 있단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로 하강을 하시겄다 오색 채운을 기린에 가득 실고 덕도 화탄계 화를 산변에 벌려 꼽고 청학백학은 천대서고 수궁어대려오니 용왕이 황급하야 뿐지네 매월째 옥진 부인이 들어와 심청론을 부여온 잡고 네가 나를 물으리라 나는 세상에서 너를 난 박씨로다 너의 부친 많이 늙었으리라 나는 요거웬이야 방완유는 옥진 부인이 되었으나 너는 부친 눈 띄우려
부르고 삼백석의 몸이 팔려 이곳으로 들어왔다. 거기로 너를 보러 왔노라. 세상에서 본벅든 현이제 마진 버거 와라. 신청선을 끌어다 가슴에 담으시려. 아이고 내 새끼야, 꿈이면 깰까 염려로다. 신청이 그제 안 보채진 줄을 짐작하고 부인 무얼왔었지. 아이고 어머니, 어머님 이게 꿈이요 생시요 주유식청년 아버지 백발 부친 홀로 두고 깨왔는데 외로우신 아버지는 이러더니 허우니까 부인이 알려하며 내 딸 청아 우지 마라. 너는 이루에 너의 부친 다시 만나줄 날이 있으리라. 방한전 맡은 일이 직분이하다 하여 오래 지체는 어려우라. 요령소리가 징그랑청 나더니 오색 체온을 타고 올라가니 심청이 하릴 없어 따라갈 수도 없고 한원 부친을 우둥허 바라보며 못여 작별이 또 되는구나. 옥황상제께서 사해의 용왕을 또다시 불러 분부하시되 심낭자 방년이 늦어가니 어서 세상으로 환송하여 인간의 좋은 배필을 정해주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용왕이 다시 수명하고 내려와 연꽃 한 송이를 잘 만들어서 심청을 그 꽃 가운데 모시고 각궁 시녀들을 모두 나와 용왕까지 나와서 작별을 하고 돌아서니 이는 곧 임당소로구나. 용왕의 조화인제라 바람이 분들리 꽃이 흔들리며 그렇죠. 요즘 말로 파도가 흔들흔들 쏜가 주야로 둥덩 둥덩 떠 있을 적에 그때의 남경 같은 선인들은 억시 만금 퇴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올 때 임당수를 당도하니 효녀 심청이 후련히 생각이 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청의 혼을 이루어하는데 북을 두루둥둥 울리면서 슬픈 말로 지진했나 덕시안 덕시로다 이너이기냐 보자고 너 악성하던 공명은 없구하여 3년 후안 초해왕겐 덕도 아니오 부친 눈을 띄우려고 삼백석에 재수하시니
임당 야외 넋이로 보나 시라도 오셨거든 만지 흠향으로 없어서 채무를 오래 불고 눈물이 씻고 알아보니 무엇이 또 있는지 세상에서는 못 본 바라 호사공이 하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금이냐 금이란 말씀 당시 한소 옛날 신팽이가 범화물을 잡으려고 황금사만을 들었으니 그만 쪽이 있을까 그러면은 저게 옥이냐 옥이란 말씀도 당치 않소 옥출곤관이 어디거든 누가 쪽이 있을까 그러면은 저게 해당하냐 해당하란 말도 당치 않소 명사십리가 아니거든 해당하의오니까 그러면은 저게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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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까이 가서 보니 향기 진도 하고 오대 체온이 어렵구나 조선주가 꽃을 건져서 배에다가 싣고 본국으로 돌아와 각자 남은 재물을 분배할지에 도선주는 어떠한 마음인지 재물을 마다하고 꽃봉이만 차지하였구나.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송나라 천자께서 황후 품으신 후에 납비를 아니하시고 세상의 기화요 초를 구하여다 한국전 너른 뜰에다가 가득을 심어두시고 주야로 화초 구경을 하시던가 보더라. 화초도 만호만다 팔월부영 군자련 반란 추수의 목련화 안행부동 어량원 소초 신쿡하고 삼천지자를 강누르니 향란 춘풍은 곧 이화반지 불개무는이 청진분연 백꽃 천대산 들어가니 향연 자격이오 원정부지 이겨던지 옥창목연도행도와 촉국 하늘 보내지어 체전어든 노견화 이완우와 예완화 홍국 백국 사계와 동원도리 편예춘목공여지가 행화 월중로예 올함경 가운데 기수나무 대기롱증나농에 절촉킨다란단초 파초옴이자치자 감바유자 등유등등등보두머루허롱 대추각생각초 가근행과 사구로 터졌는데 향풍이 큰들 불며불라이세 신생도로시지 면 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춤 세대 해주시니 새로 제 기분이 젊어진 기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끝나고 그냥 무대 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났으니 말이지 거짓말 하겠습니까?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또 뭐 좀 해보라고요. 여기는 어딘고니 뺑덕 어머니하고 신봉사하고 황성맹인잔치를 가는 부분을 여기 이제 악사도 있고 반주를 해가면서 하면은 실질적으로 연극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든 못하고 오늘은 대사로만 그렇게 한번 해볼랍니다. 아가 청아 난다주 가그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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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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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불쌍한 심생 아니 네 시간 뒤 그렇게 슬피 울어서 하시오 아이고 예? 나 말이요? 예. 예. 나는 쭉 걷는 마을에서 혼자 사는 뺑덕이네요. 혼자 사는 뺑덕이네? 예. 신생원! 아이고. 예. 세월은 유수같이 흘렀는데 신생원이 딸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시면 어쩌자는 말씀이요. 이제 금방 진정하고 예. 집으로 가십시다. 어서 일어나죠. 갑시다. 아이고 뺑대기네 고맙소. 야 오늘은 눈 뜨고 해볼라요. 괜찮아라. 예. 아이고 심생원. 예. 아 그래도. 아 심생원이야. 딸은 잃어버렸지만은 전곡이 능넉했다. 이제 새 장가 들었어. 노년 부부 지정 맺고 편안하게 사셔야지. 왜다 이렇게 울어서 썩었어? 그 장가요. 예. 아 그리고 그 뺑덕 어머니가 그 전곡 말을 했으니 말이지. 예. 그저 재산이라는 거 함부로 둘 것이 못 되더만. 재산이라? 응. 어째서라? 아, 그 쌀 몇 섬을 우리 뒷곳간에다가 쟁여놓고 아, 몇 년을 안 먹었더니 좀이 싫어갖고 그냥 그 쌀을 그냥 다 버려버렸어. 에이구 어머니나. 아, 그러고. 네. 아, 그 돈. 네. 돈이요? 나 혼자 사는데 돈 쓸 데가 어디가 있겠어. 그러지라. 그 돈을 땅을 파고 잘 깊이 묻어놓고 언젠가 내가 용돈 좀 할까 하고 땅을 파고 손을 슬그머니 넣어보니 오메 이놈의 돈이 변해갖고 그냥 구렁이가 돼갖고 웃다미 아이고 심생은 이제 본게 심생으로는 대체벌이네. 아 재벌은 뭔 재벌 그런지 내가 투자를 좀 했어. 어디다가 증권에다? 증권에다가. 요새 뭐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더만 그래. 아이고 심생은 예. 심생은이 그렇게 부자신 게 내가 중매를 하나 쓸라요. 아니 어디 좋은 여자 있어? 아 있지라. 어떻게 생겼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고 하면 예. 말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한번 들어보시오. 아 그럽시다. 깔퍼주고 떡 싸먹고 배주고 고기 사기 엿사 먹고 잡고 길랑 도는사 청주 닭좀 모두 받아 저 혼자 실컷 먹고 시외나 정자 밑에서 고통 벗고 낮잠 자기 사시장진 바보라 우리 우찌비가 밥 부치고 코큰 총각님 여자 보면은 대의하고 남자 보면은 빵꾸리고 민다 뱃대 손에 다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청기 신랑 신부가 잠자는디 가만 들어가서 봉창이 뭘 대고 불이야! 하고 하루에도 시시각각으로 변덕들은 그런 여자다. 아이고, 웃어요?
아이고, 그 여자는 못 쓰겄어. 못 써라. 그 여자는 못 쓰겄고, 아, 그 뺑댕이니 목소리가 내 마음이 와서 그냥 콱 타요. 어메, 어메, 어쩌까이. 남 죽매 설라다가 내가 시집 가불가. 여보, 영감. 들어 영감이라고. 야, 영감. 여보 영감. 어이. 어서 들어갑시다. 응. 이제부터는 내가 따뜻한 점심 지어드릴 테니까 어서 들어갑시다. 그렇게 할란가? 예. 어, 들어가세요. 헐시구나 연시구. 헐시구나 연시구. 내 장부 한 걸음에 마누라 하나가 생겼네. 여보소 마누라. 헐시구야! 은한 소칭 여성의 자네가 되어서 내려왔는가 헐시구 헐시구 전시구. 아이고 여보 영감. 어이. 내가 점심 지을 동안 노래도 실컷 불러주고 춤도 실컷 추고 노시오. 아 그러세. 아 그려. 얼씨구나 영감 어서 들어오시오. 어서 들어. 이거 영정이네. 나 저 이곳 사또가 좀 불러서 거기 좀 갔다 올란 게 어디 가지 말고 처마펑 날리면서 팽팽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꽉 붙어 있어. 에이 가자. 어이 뺑댕이네. 뺑댕이네. 예. 아따 이 사람아 부르면 빨리 좀 나오소. 나 빨리 나온 것이야 시방. 아여저저저 내가 오늘 사또가 불러서 예. 광과일을 갔더니 사또는 말이 응 말이 응. 저 황성에서 맹인잔치가 있는데 예. 그 잔치에 참석을 하면은 돈 없는 봉사는 돈도 주고 아, 또 집 없는 봉사 집도 주고 이 저 마누라 없는 봉사는 마누라도 준다네. 근데 여보 영감 영감 봉사되게 잘해버렸다. 에이? 안 그래요?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마누라도 준단 게 봉사된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쓸모 있어. 나쁜 사람 같은 눈 다 뜨고 있어. 아 그 그것 저게 준다고 수십 년 일이 고라터니 눈이 좋아? 그게 어쩐다고 어쩐다고 에이.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아, 그런 게 네. 가만 있어. 그 만약에 말이지 네. 자네 오고 나오고 이렇게 정답게 살다가 나는 나이 먹고 아직 자네는 젊은데 내가 만약에 콱 죽어불면 어쩌려고. 어메 여보 영감. 응? 영감이 먼저 죽어불면 나랑 어떻게 살 것이오. 나도 기쁜 뿌리가 팡당 빠져 죽지요. 아유 우리 땡땡이네가 열려다 열려요. 그럴 것이오. 아니 그러면 만일에 말이시오. 네. 내가 개나리 부침을 하나 딱 해서 짊어지고 저 멀리 도망을 가보면 어쩌려나. 여보 영감. 어? 영감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응. 나는 개나리 보쯤 15개 짊어지고 뺑뺑 뺑뺑뺑 돌아뺑뺑 댕기면서 찾지요. 아이고 우리 뺑댕이가 열려도 더 되고 백녀다 백녀여. 그러니까 네. 나 저 황성 갈 때 네. 자네 날 따라가제. 아따 옆에 정부란 말 있는데 아 내가 영감을 따라가야지 어떤 놈을 따라가고서 시방.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은 저 용복이 집이 요 제놈에 있느니 그 조용복이? 예, 예 조용복이라고 제놈에 사는데 그놈이 그 흥부뽀니로 생겼어.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작년에 돈 50장 맡겨놓은 거 있으니까 찾아와서 여보 영감 노비라도 하세. 그 돈이 얕에 있더라요? 아니 그럼 어쨌는가? 그 돈 찾아다가 새우 사먹고 응. 앵두 사먹고 팥죽 사먹고 막걸리 사먹고 엿 사먹고 떡 사먹고 했지. 그리고 내가 영감 드린다고 고기 사고 술 사고 담배 사고 한 돈이 그 돈이야. 고기 술 담배 많이 사주더라. 아까 그러면은 예. 저 놈에 가면 군철이라고 있어. 예. 군칠이. 알았지? 거 가서 돈 거거는 아까는 50냥인데 여기는 100냥 몇 개 쓰니 100냥 찾아오소. 원해! 왜? 여보 영감! 왜? 아 죽는다.
왜 그래? 오메나 죽네. 오메나 죽고 내가 죽네. 아니. 왜 군가? 왜 그래? 오 영감. 어, 왜 그래? 나는 이제 죽을 난답소. 아, 어째 죽어 말이나 하고 죽소. 저 지난 달부터 몸꾸신이 따뜻히더니만은 도저히 밥맛이 없고 매실이 신금만 먹고 자왔어. 그 돈 찾아다가 살구 쪽에 사 먹고 자두 쪽에 사 먹고 파인애플 사 먹고 그러고 저러고 돈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 어, 자네 손 좀 보세요. 어쩌고요? 도사가 맥을 보는 것 같네. 네? 아이고 저 자네가 아 그런게 아 지난달부터 그냥 입맛이 뚝 떨어지고 네. 그냥 밥도 먹기 싫고 시키신 것만 먹고 싶더라 그 말이지. 그랬죠. 자네가 태기가 질난가 보네. 태기가 아 그냥 남녀간에 하나만 났어. 하나만 났어. 그런데 살구를 얼마나 먹었냐? 아따 내가 뭐 먹기서 얼마나 먹었더라요? 살구 씨가 일곱 가마니 반. 아니 그 신놈의 살구를 씨가 일곱 가마니 되도록 먹었으니 자네 오줌 받으다가 뺑파표 10초로 팔아도 되겠네. 어따매 근데 영감 노상 그렇게 신 오줌이 많이 나올라가 모르겠어. 그런 게 예. 자네 날 따라서 황성 맹인잔치 가지? 아, 가야지라. 야 그러면 어서 가지. 여보 영감. 어?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있겠소? 어떻게 항성을 갈란 게 마음이 서우는 게 영감 길소리 하나 내주시오. 그럴까? 네 내가 입장단 칠이다. 자네가 입장단 친다고? 네. 그래서 도하동아 품바 잘한다. 항병 맞은 놈의 팬네 같은 이라고 무릉촌도 자리 끄라 할수가 내가 이제 나가면 어느년 어느때라 우리 요보소 뺑덕이네 길소리나 좀 맞아주소 어이가리네 어이가리네 갈더라 날개도 진하디나 주름을 벌라다지 날 이시로 가련마는 안 못 보는 동사가당 데리고 연말을 걸어서 황성을 날고 일생이다 일생이요 우리 뺑덕이 내가 일생이네